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요건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쳐야 하는데, 그래서 노자는 거꾸로 하래요. 전쟁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 왼쪽이 높습니까? 오른쪽이 높습니까? 제가 임금이에요.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아요? 어디가 높아? 왼쪽이 높죠. 좌이정이 높잖아요. 네, 왼쪽이 높죠. 이게 사실 왼쪽이랑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높은 거예요. 좌창룡이 높은 거죠. 동쪽이 동서니까 당연히 동쪽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right가 아니죠. 자 오히려 left가 더 저기 높은 거죠. 서양은 자꾸 right가 righ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권한이 되고 권리가 되고 힘이 되는데 서양은 이제 동양은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을 높이서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군이 앉고 내가 임금을 하면 여기에 이제 부장군, 저 부대장이 앉는다면 전쟁은 반드시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여기다 상장군을 앉히고 이쪽에는 부장군을 앉히래요. 전쟁 때? 네. 그러니까 참표도 깔끔하게 합니다. 그때는 내가 제 오늘 제가 원전 얘기하는 게 다 너무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으로 하지만 싸움은 기로 하는 거래요. 왜?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전쟁이고 이건 정치는 이걸로 바르게 바로 잡는 거고 그 다음 전쟁은 뭡니까? 다 게릴라전 다 기 아니에요? 이사각기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기한 거라서 이 정한 거에 반대되는 거라서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삶의 길이고 이건 죽음의 길 아니에요. 죽이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일수록 이기는 거고 여기 살릴수록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많은 것들을 살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애 낳게 하고 잘 먹게 살고 해서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정치라면 전쟁은 그냥 죽이는 거 뭐 이러는데 이걸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 자체를 바꿔서 왼쪽 오른쪽을 바꿔라. 마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 지낼 때 그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제 양의 예가 아닌 음의 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똑같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로 만들잖아요. 그게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항하는 거니까 음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다루면 안 되죠. 그럼 벌써 저쪽 세계이고 이쪽 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왼손으로 밥만 드시게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오른손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전쟁은 기의 세계다 이겁니다. 사실 전쟁은 기로 이겨요. 다 속이고 나쁜 짓만 하잖아요. 누가 더 나쁜 짓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있는 거잖아요. 하기사 뭐 1차 대전 때는 영국 애들이 그 영국 신설에서 안긴다 해가지고 서서 싸웠잖아요. 총알 맞이 했지 서서 싸웠잖아요. 이렇게 그때 필름 이게 돌려보면 너무 웃겨요. 서서 이렇게 써 이렇게 총 다 맞이고 그 지름길이죠. 그 혼자 보면 안 되죠. 질문을 하고 예.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역사라는 게 야만의 역사였잖아요. 계속 예. 죽이고. 예. 말씀하세요.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일본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야만의 역사인데 그건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그냥 전하는 추측을 했는데요. 요새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들을 뭐 나라의 이름으로 데려다가 총까서 죽이고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역사라는 게 계속 인류 사회에서 저는 사실은 요거 쓸 때만 해도 사실 이게 2005년이래가지고 그때도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고전에 있었던 게 그 코소보 그쪽 많이들 죽였잖아요. 종교 전쟁이라고 하고 인종 학살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카톨릭 그 세르비아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스니아는 무슬림들이었고. 크로아티아죠. 크로아티아가 어, 기, 그
개신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셋이서 이렇게 했대는데, 야, 조그만한 나라니까 뭐 원안이 워낙 깊으니까 뭐 그래도 이 전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르단 나고 뭐 이랬는데 세상에 그 큰 나라가 또 전쟁을 벌이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이라크 이쪽을 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니네들은 이라크를 놓고 왜 우리 저기 그거는 뭐라 그래? 다 논리가 있어요. 다 논리들이 있어요. 이게 거꾸로 보면 선악이 불분명해진다는 게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정말 전쟁이 없어지는 세대로 그래도 가고 있는 건 같아요. 눈치 보잖아요. 인류 역사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야만성에 계속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또한 그 발전, 우리가 뭐 유엔도 만들어 놓고 뭐 온갖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래서는 안 되는.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훨씬 줄었습니다. 저도 그거 고민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이렇게 야만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저는 철학의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히틀러 때 독일 애들 막간 거 봐요. 사람이 저렇게 쉽게 막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뭔가 철학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철학의 제 사명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악의 형이상학을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실 거예요. 니시다 기타로 뭐 교토학과 수장이라는 친구가 젊은 애들한테 그냥 그 카미가제 미국 군함 꿀뚝으로 확이 빠져들으려고 선동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화엄의 바다에 빠지는 거? 우주 삼라만성의 조화야 일부분이다.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화엄의 바다에 빠진다라는 그런 소명호식이죠군요. 네, 제가 제 표현한 식으로 한다면 그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술 한 잔 딱 먹고 그냥 젊은 애들 스무 살짜리 그냥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철학이 숨겨놓은 좀 악의 형이상학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데야 좀 끈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일본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자성하는 작업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니시다 기타로 책이요.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한자로만 썼을 뿐이지 이 개념 자체가 서양 그 관념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잘 읽히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저 예전에 그 읽을 때 안 들어오더라고. 뭐 그런데 영어식으로 바꾸놓으면 너무나도 이게 그 서양 관념론의 일본판 버전인 거야 이게. 근데 그거로 또 불교가 들어오니까 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서양 애들 그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춰서 이제 들어오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표현처럼 신의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사실 니시다 기타로가 쓴 거가 뭐냐면 선의 연구예요. 아유, 당신은 선의 연구해라. 나는 악의 형상을 규명하게 놀아.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전체의 논리가 그만큼 조심스러워요. 전체라는 게 참 멋있긴 한데 일관적이고 기도 하고 힘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개별자들을 놓고 폭력이고 억압이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습니까? 그 평, 균, 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 균, 재. 그러니까 평은 기하학적인 평이고 균은 그래도 흑토자가 들어가니까 울퉁불퉁 놀라지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재는 원상형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름모 세 개예요.
미쓰비치. 근데 찍 거는 거 이게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리밭 이거예요. 이거. 장자가 말하는 평균이 이거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리밭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이 개별자에 대한 인정들, 개개의 인정들. 이게 이렇게 가는 순간 폭력적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합의 바다에 뛰어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특히 이쪽 장자를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사실은 저 운명에 관한 이야기들 이죠. 어디까지가 운명이에요? 제가 좋아요. 여자로 태어나서 차별받는 것도 운명입니까? 제가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별받는 것도 운명입니까?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도 운명입니까? 어디까지가 운명입니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저 명이란 말 쉽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그런데 저 명의 논리로 가면 다 이렇게 그게 아까 얘기한 신의 뒤에 숨는 거죠. 왜? 다 모두가 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신의 뜻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가 싸우지만 칼질을 해야 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이게 사실은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크리슈나 예에서 나 싸우기 싫은데 어떻게 칼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너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배라 이게 나와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우찌무라 간조가 신의 뒤에 넣어서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용서 못하는 게 이거 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그 바가바드 기타가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힌두교적이다 이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바가바드 기차류로 불교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그런 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다. 그래, 좋아다. 애들이 의외로 그 좋아하는 말이 금방 너무 쉬운가 봐. 그래, 좋아한대요. 뭐, 그래요. 뭐가 나쁘다고 그래요. 좋다. 그럼 이제 저 애들한테 그러죠. 자, 너 좀 나와. 한 대 맞아, 나한테.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때리고 싶어서 널 때렸는데 이것도 좋아 아니냐? 어이씨 아니죠. 이게 나와요? 그러면 너 말고 딴 사람이 누구한테 그냥 공연이 맞고 있다면 널 그거 어떻게 보겠니? 그것도 좋아로 보겠니? 어? 본인은 싫지만 남이 당하고 있는 거는 좋아로 보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또 괴리가 생긴 바로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장자에는 나옵니다. 이를테면 소와 말이 사람에게 불을 받는 게 당연히 천이겠어요? 인이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동양사상은 천과 인 이거 어떻게 좋아하느냐의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부리는 거 아닙니까? 소와 말 뭐 이게 그 소가 그 등치 좋은 애가 코 한번 꼈다고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인간 극장에 봤더니 이 성아지가 귀여워가지고 이게 고삐를 안 깨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중구난방인가 이게 애가. 근데 할머니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쟤 어떡하나 하는데 할아버지 쟤 안 된다 그러면 코로 꼭 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끝까지 버티기는 거예요 이게.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가 막 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돼가지고 우리 새끼 왜 그래 그 강아지랑 똑같은 거죠 이게. 할아버지는 이거는 얘 그럼 나 팔아버려 고기로 먹을까 고기로 팔을까 할아버지 계속 얘기하고 할머니는 안 돼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고 결국 이게 사람의 세계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미. 이게 마소가 사람의 부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 장자 주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르면 우리가 호랑이를 타고는 못 다니잖아요.
근데 말과 손은 사람에게 들어왔잖아요. 길들여져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 새끼 운명이라 이거예요. 예? 무슨 주석이 뭐 이래, 해석이 뭐 이래.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신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신첩이라는 표현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신은 사실 남자 노예였어요. 신하신 자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기 우리들이 신첩 얘기할 때 소첩이라고 할 때 소첩이라는 뜻이 그 뭐 본부인이 아닌 첩이 이런 뜻이 아니라 여자 노예가 라는 낮은 표현인 거예요. 이게 신은 이제 남자 노예를 고대 용법은 그랬습니다. 신첩조차도 타고난 거래요. 운명이라는 거지. 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행해하는 논리는 바로 진짜 신의 뜻이거나. 근데 이쪽 신은 아니고 저쪽 신이지. 예. 아니면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운명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철학이 할 일 중에 하나가 그 악의 형상을 제거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사상도 저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니체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 니체 동생이랑 짜고 제 오빠 그 이상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죠. 니체 여동생. 그 약간 머리가 이상했을 때 바이바르에 있었고 제가 그 집도 가봤어요. 2층 집인데 그 앞에 붙어있는 게 히틀러 방문한 거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 이제 간병 같은 거 하면서 오빠 저작을 어디까지가 손댔을까를 갖고 요즘 학자들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외국일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오죽했으면 니체 좋아가지고 니체 집까지 왔을까. 니체를 만나진 않아야 되는데 그 누나, 그쵸? 여동생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활용되지 않는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가 사실 거기에 활용을 했으면 저도 출세했겠지. 그런데 봉사하는 철학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영민한 사람도 자칫하면 거기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쟁의 논리에서 빼놓을 수 있는 게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참 표현이 참 좋았어요. 저 서 있는 하나하나가 내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이 꺾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체를 보니까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자의 조화지 무턱대고 그냥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부득이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천하 이 세상에 대해서도 참 일단 단정을 합니다. 그 천하는 신기다. 신기, 신의 기, 기물. 아, 한마디로 천하는 정말 신비한 건데. 그걸 네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하는 이때 천하는 사회를 얘기하죠. 천지는 자연이라면 천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는 정말 신비한 작동 원리가 있다. 이 신비한 작동 원리를 네가 함부로 건드리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함부로 건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대신해서 대폐질을 하거나. 죽이는 걸 대신해서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사람을 죽여. 그거죠. 네가 뭔데? 이 신비한 이 사회를 네가 뭔데?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저를 반성한다면 철학자의 오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치가의 진짜 자만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수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푸틴의 오만함, 자만함이 그 젊은 애들을 전쟁터로
뭐라는 겁니까 지금? 아 저도 사실 진짜 죽겠는 게 창피한 게 아, 철학하는 사람들이 저, 저런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말을 못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데 핵 다 반납하니까 침공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럼 김정은이 당연히 포기 안 하죠. 내가 핵이 없는 순간 나는 이제 개털이다. 우크라이나 얘가 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공격에서 제가 가장 아쉬운 거는 핵을 버리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그 핵을 버린 놈을 그렇게 아작을 내놓고 국제사회에서는 기껏해야 돈이나 대주고 탱크나 사주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럼 누가 핵을 버리려고 하겠어요? 역시 이거는 이 시대에는 안 되겠구나.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도 아닙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 대전 국방과학원이 핵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그리고 그게 방사능 찌찌직하면 뜨나봐요. 이게 뭐 방사능 측정이 되나봐요. 그게 기억하십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 되자마자 비핵화 선언하면서 국방과학연구원 인원수를 반으로 다 잘라버렸잖아요.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그 계룡산 밑에 그 산에 있는 거 그거. 그리고 완전히 비핵화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가서 인정받고 반으로 확 그냥 잘라버렸죠.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진짜 이게 국제정세.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면서 많이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 어떤 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 그 뭐 네덜란드 2층 집에서 그 꼴방에서 일기를 쓴 거가 지금 나오지만 코소보의 어떤 소녀가 인터넷에 자기 전쟁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코소보 소녀의 얘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게 결국 이제 민주화, 그 다음 탈중심화의 예, 그거 아니냐.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독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독점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 독점하는 것이지만 독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독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아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AI가 고도로 발전하면 또 집중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접속하는데 돈을 대든가 아까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듯이 거기다 돈을 내야 한다든가 이게 우리가 한 50년 정도 길면 10년, 100년 정도 탈중심화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보의 공유로 그런데 이제 AI가 설치를 시작하면 또다시 정보가 권력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돌아가서 AI를 국가에서 포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본주의 논리도 있겠지만 두 번째가 군사 논리입니다. 한 우리 1등병 2등병 IQ 7,80이면 된대요. 근데 AI가 7,80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피하고 언제 나가고 언제 멈추고 자기를 보호하고 공격하고 요 정도가 AI가 딱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그 각계전투를 AI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드론이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그 뭐 머리 없는 개처럼 뛰어다니는 무기든지. 그런데 이거 패권 국가에서 그거 마다하겠어요? 당연히 중국에서는 AI에 반대하고 큰일 나요. 시진핑 이후로 시진핑이가 AI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결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공식 내가 사회관에서 발표하는데 저 우리는 AI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 못해 그러더라고. 너는 외국인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군사 논리 탓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전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카이스트 그 이거 AI 전문가도 그거부터 얘기하더라고. 자본주의니까 군사죠 그러더라고. 7, 80, IQ 7, 80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충분히 그 나중에 이제 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로봇들이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사람은 이제 또 딴 데서 이러고 있고. 로봇만 만드는 거. 예? 로봇만 만드는 거. 그러면서 사람 애들이 모르겠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의 슬픔을. 그러니까 제가 그 이라크 전쟁 때 느낀 게 마치 게임하듯이 전쟁을 하잖아요. 화면 속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화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를 흘리고 죽고 그러는 건데 게임 같잖아요. 게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 정긴데 하나는 상한 거고 예. 우리가 노자가 좋아하는 상자면 이거는 이제 비상한 거죠. 상하지 않은 거죠. 비상문 할 때 비상입니다. 상한 건데 싸우지 않는 제가 질문이 160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람은 싸울 수 없는 것일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일까? 여기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봐야죠. 대신 물어주셔서 홉스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야만 상태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러면서 홉스는 또 평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평등의 논리가 너무도 웃기는 평등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평등이더라고. 에?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힘센 자가 작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작은 자도 힘센 자 자고 있을 땐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자는 살아남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평등이에요. 그런 평등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권력을 임금한테 주자. 그리고 준다는 거 니네들끼리 결정한 거지 임금님이 결정한 거 아니니까 모든 재산권도 없어요. 임금님 마음대로 해요. 홉스의 그 사회계약으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권력도 없어요. 임금이 바래서 사인한 게 아니고 니네들이 자진헌납한 거기 때문에 임금님 마음대로 할 거야. 재산권 없습니다. 재산권 개념은 로크에서야 나와요. 그 밑에 홉스 로크 할 때 로크에서야 나와요. 왜? 사람이 사람 나오려면 짓게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따라서 그때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재산권. 인권은 재산권과 이제 결부가 됩니다. 아, 제 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먹고 살지. 그리고 그게 사람답지. 그게 그래서 로크랑 홉스는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로크는 대의제. 본인이 그 국회의원 같은 거 했어요. 그 대의제를 인정을 하죠. 루소는 또 반대예요. 네가 뭔데 나를 대신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대신에 저항권이 있어요. 왜? 같이 협력한 거니까 약속 안 지켰으면 나도 저기 그 저항할래. 뭐 이런 거가 인정이 되지만 홉스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과연 이제 이 국제사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평화학이라는 게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총대학에서도 한번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 표현을 참 재밌게 쓰더라고요. 미국이란 말도 알아요. 우리도 지금 흔히들 하잖아요. 그 양반은 우상 워싱턴. 워싱턴이 문제라는 거지 미국이 참 표현하더라고. 워싱턴이라고. 워싱턴이 그렇게 자꾸 이 모든 전쟁의 근원이 돼서는 되겠느냐. 지금 푸틴이 보기에는 이제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 리비아 때부터 그래요.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무기로 또 이렇게 사실 이번 전쟁에서도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와 놀랍더라고 참.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노자가 말했듯이 갖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주인 되지 말고 예, 161쪽에 맨 밑입니다. 제가
그걸 자랑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162쪽입니다. 사실 강대국의 무기는 전시용이지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쓰니까 그 재고 정리하려고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재고 정리의 가벼운 개념인데 우리로서는 그냥 사람이 죽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확실하게 사람을 이기는 것은 유력, 힘이 있지만 자승자, 자기를 이기는 자는 정말 강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게 뭔가 참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노자가 제시하는 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은 선택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스처럼 국가를 없애는 거죠. 국가를 없애면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EU의 방향이 그거죠. 국경 없애고 화폐 통일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노자는 아예 소국관인 서로 개 짖는 소리, 다구는 소리 들려도 왕래하지 않는 그 안에서의 완전함, 공동체의 완전함, 작은 거를 꿈꿨죠. 그렇게 하는 사람 상황에서는 또 그 저 밀턴 이런 사람들도 좀 작은 거를 좀 강요했어요. 넓어지면 안 된다. 작아야지 오히려 평화롭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막는 방법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아주 넓어지거나 이 두 가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선택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자인데 장자에 나오는 성인들이 다 불구자예요. 진짜 속된 표현이다만 온갖 병신이 다 있어야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 멀쩡한 병신 저 성인이 못 돼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써놓고 나서 잘 팔려가지고 뭐 이것저것에 실렸어요. 뭐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했고 뭐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보내왔어. 그리고 예, 재밌잖아요. 왜 장자에 나오는 모든 성인은 불구인지. 다음에는 그 딴 PPT 있죠? 그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자신을 이기는 방법이 교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족한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자족. 지족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족한 사람, 아유,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그 변호사들이 꼬시는 게 누굽니까? 욕심 많은 사람 꼬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자, 그리고 뭐 경험 많으시겠지만 저도 한번 젊은 시절에 한번 붙어보려고 싸움은 이길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친구 변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기 혼자만 멋있게 이기는 싸움은 그거 영화에서만 있는 거야. 너한테 분명히 똥 튀어. 그래서 싸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싸워, 안 싸워. 그 친구 아주 그 조언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 그 짓 하는 시간에 공부할래. 그게 자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을 확실히 정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이 나한테 침을 뱉었을 때요. 이게 침을 뱉은 거를 닦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원표는 정말 무섭게도 제 침 뱉은 거 안 닦는 거 보니까 저 보통 냉이 아니다 해가지고 얘를 더 죽여버려요. 뭐 그 원사료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 침 뱉어라. 좀 있으면 말로 없었을 건데 뭐 그 받지 뭘. 내가 그러니까 이 침 튀겼다고 싸울 시간에 내 공부하겠다. 딱 결심을 하니까 그게 자족이죠. 뭐 그 뭡니까. 만약에 그때 그 친구한테 그런 거 안 받고 진짜 누구 뭐 소송하는 아들은 낳지도 말고 자식 낳지도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아휴 저도 참. 그래서 이야 아까 진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족, 지족 자기 방향 정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 제 편에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딱 그러더라고. 너 자신 있는 거 알았어. 그거 진짜 침 뱉어도 가만히 있더라. 야,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길을 잡으니까 아, 속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혹시 길거리에다 누가 침 뱉으면 그냥 닦지 마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